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릴 오일의 추출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그 NAD라는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영상을 지워야 되나? 뭐가 문제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유해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을 보내고 있네요. 하여튼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회춘하는 약이 있었을 것 같으면 벌써부터 대서특필로 난리가 났지. 저런 거다 사기성이다. 그러니까 저를 되게 약간 사기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주장하는 연구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저는 그냥 전달해드릴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님들을 꼬셔서 그 약을 뭐 팔아보려고 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엄청난 발견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좀 이런 정보를 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해드리는 것일 뿐, 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크릴 오일을 국내에서 구입하시려고 하면 검색하실 때 NCS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o Chemical Solvent라는 약자 NCS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NCS란 단어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글링을 해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크릴 오일을 사려고 그럴 때꼭 NCS라는 단어가 이렇게 약간 마케팅적인 용어처럼 들어가더라고요. 크릴 오일을 추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화학적인 용매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핵산이나 아세톤 같은 크릴 오일을 추출해낸다고 하는 그럴 수 있으니 우리 NCS 크릴 오일을 드세요. 약간 이런 홍보성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가 먹고 있는 캘리포니아 골든 뉴트리션사의 크릴 오일이 NCS 제품이냐 믿고 먹어도 되냐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질문이 없었을 때까지만 해도 NCS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생소했어요. 왜냐면 저는 주로 직구를 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NCS 그런 거 강조하는 문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뭘까 하고 좀 알아보니까 국내에선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NCS 제품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화학적 용매를 사용하지 않은 크릴 오일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약간 마크처럼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골든 뉴트리션사의 제품 소개, 설명부터 해서 다 찾아봤어요. 뭐 거기서 연구 실험한 데이터도 읽어보고, 라벨에 써져 있는 모든 문구를 읽어봤는데도, 용매가 어떤 걸 사용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먹고 있는 크릴 오일인데요. 딱히 어떤 용매에 대한 설명은 없고, 여기 보시면은, 림프 로스트 크릴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마크가 써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뭔지 모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아이허브에서 약간 하우스 브랜드 같은 느낌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허브 측에 이메일을 보내서 혹시 제조사에 확인을 해보아 주실 수 있는지, 잊을 때쯤 되니까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확인을 해봤을 때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사에서 쓰고 있는 크릴 오일은 림프로스트라는 크릴 오일인데 핵산이나 아세톤 등의 화학 용매제를 사용한 추출 방식이 아닌 림프로스트 크릴 오일만 사용하고 있다. 엔자이머틱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해서 식품 등급의 효소나 온수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되는 효소 또는 온수를 사용해서 림프로스트 크릴 오일을 추출하고 있다. 림프로스트는 효소와 온수를 이용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림프로스트크릴.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NCS, 화학 용매제로 추출하는 방식이 아닌지 맞는지 아이허브 자체 사이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영상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메틸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분께서, 그러니까 한 분은 아니고 좀 몇몇 분께서는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가
우리 몸에서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해외 박사님의 유튜브 링크를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 나이아신 이런 식으로 비타민 B3 복합체 그 사촌들 를 섭취했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이제 메틸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그리고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고 있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아마도, 나이아신 또는 뭐 니코틴 아마이드 또는 뭐 NMN이나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를 먹었을 때 부작용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반대 의견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게 어떤 부작용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